여러분도 SNS 많이들 하시잖아요. 그런데 SNS를 하게 되면 여러분 뭘 해요? 이른바 대문사진, 프로필로 뭐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사진 같은 걸 하잖아요. 그런데 중국의 SNS 이용자들이 요즘 그 프로필로 이 사람 사진을 막 유행처럼 내건다는데 안진영 기자님. 네, 말씀대로 최근 중국에서 배우 마동석 씨의 사진을 프로필로 사용하는 것이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. 어머. 해외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될 정도인데요. 어머. 최근 이렇게 온라인 프로필 사진을 바꿀 뿐만 아니라 아예 프로필 이름을 마동석 씨의 본명인 돈 리로 바꾸기도 합니다. 실제 마동석 씨의 사이트인 것처럼 보이기 위함이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중국 누리꾼들은 삶이 더 쉬워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아니, 마동석 씨, 우리의 네로라는 세계적인 스타 마동석 씨를 프로필 사진 쓰는 건 뭐 좀 기분 좋은 일인데 저렇게 쓰는 게 프로필 사진으로 쓰는데 삶이 더 쉬워진다. 이게 당초 이해는 잘 안 되는 무슨 말이에요, 이게? 한마디로 마동석 씨 사진으로 프로필을 바꿨더니 당장 나를 태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더라.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중국의 한 누리꾼이 밝힌 사연에 따르면 네. 프로필 사진이 이제 여자의 사진이었는데 마동석 씨 사진으로 딱 바꿨더니 고객센터에서 예전에 나를 그렇게 무시하더니 어머. 지금은 아주 공손하게 대하고 할인까지 해주더라. 이런 사연을 올렸고요. 네. 또 다른 누리꾼의 사진을 보면 예전에는 여성 배우 사진을 올렸었는데 그때는 뭔가 내 요청을 숙소 관리자가 무시했는데 어머? 마동석 씨 사진으로 딱 바꿨더니 딱 두 문장 만에 몇 분 만에 문제가 딱 해결되더라. 뭐 이런 사연도 있었고요. 네. 그렇습니다. 여기서 더 재미있는 사진도 네. 있습니다. 한 누리꾼이 스쿠터를 도난당했다고 해요. 아이고. 그래서 단체 대화방에 아, 나 스쿠터 잊어먹었어 글을 올렸는데 우리가 이제 그 단체 대화방에 보통 이 글을 올린 사람의 사진이 같이 보이거든요. 그렇죠. 그랬더니 30분 뒤에 이 도난당한 스쿠터 본래 위치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. 이게 중국의 유명 SNS 겸 쇼핑몰 앱에서 어떤 이런 유행이 어머. 시작된 것으로 추측이 된다라고 하는데요. 대박 샀고. 최근에는 중국의 유명 배우인 이현 씨가 본인의 게임 관련한 프로필을 올릴 때 본인 사진이 아니라 마동석 사진을 마동석 씨 사진을 또 올려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. 어머, 저 팔뚝 보세요. 팔뚝이 자, 이런 표현 송감이 나면 웬만한 여성분 허리 정도의 이 팔뚝에 오, 대박 사건입니다. 그런데 중국인들한테요. 이 상남자 마동석 씨의 매력이 물씬 풍기게 한 그 영화가 있대요.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기 와이프를 사랑하고 이렇게 살갑게. 야,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? 야, 윤성아. 아, 진짜 시끄럽게. 아, 미안해, 미안해. 특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재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기 와이프와 이세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남자. 자, 내 칸만 가면 돼. 간다. 야, 지금 이 영화 보니까 그때 감동이 막 이 전율이 막 느껴지는데 진짜 저 영화 보면서 한 방에 막 수십 명 때려눕혀 막 쾌감이 느껴졌잖아요, 손정희 변호사님. 네, 이 마동석 씨 국내에도 팬이 많죠. 근데 마동석 효과를 국내 소비자들이 먼저 알았다라는 겁니다. 아. 이 국내 한 네티즌이 직구 앱으로 이제 특정 어떤 쇼핑몰을 이용을 하는데 네. 여기 이용할 때 실제로 마동석 프로필을 썼는데 이미 이런 소식을 들으셔서 일부러 쓰셨다는 거예요. 왜요? 그런데 10일 동안 물건을 안 보내던 쇼핑몰이 이 프사하고 메시지를 확인하고 그 바로 다음날 배송을 시작해서 오늘 도착했다라고 합니다. 와. 이 배송과 답변 서비스가 더 빨라진다는 경험담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. 이 소식 듣고 실제로 또 바꾸시는 분들 굉장히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의 차원에서 국내 이용자들이 많이 찾는 중국의 한 쇼핑몰이 있다라고 합니다. 이 쇼핑몰이 전속 모델로 마동석 씨를 모델로 기용을 하기 시작했다고 어머머. 하는데요. 이 광고에 마동석 씨가 무슨 발언을 하냐면 네. 프사만 바꾼다고 해결되니 직구 형이 싹 바꿔줄게 주먹을 꽉 쥔 모습으로 등장한다라고 하는데요. 네. 또 한 매체에 따르면 또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고객한테 친절한 게 당연한 거잖아요.
당연한 건데 이런 정중한 태도 대신에 프로필 사진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, 이 현실이 뭐 재미있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일종의 차별을 보여준다. 이렇게 씁쓸하다, 안타깝다라는 반응도 있습니다. 그러네요. 보기에 따라서 좀 씁쓸함도 있어요. 이게 프로필 사진 하나 바꿔도 태도가 싹 바꿔지니까요.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약해지지 않으려고 마동석 씨의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쓰는 데에는 혹시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? 그러니까 뭐 일단 마동석 씨가 영화에서 보면 사실상 천하무적이잖아요. 아하. 그 이미지도 있지만 아까 조금 전에 살짝 언급하셨는데 아이고 저 팔뚝! 아, 네. 그 팔뚝이 저도 어느 정도 되는지 너무 궁금했거든요. 그러니까요. 아까 뭐 좀 뭐 여자 허리 정도 사이즈가 아니냐 그랬는데 이제 조금 운동을 덜 할 때가 19인치. 오. 운동을 좀 많이 하면 22인치랍니다. 대박 사건. 보시면, 보세요. 진짜 뭐 대박 사건 보세요. 팝콘을 먹고 있잖아요. 어머. 팝콘 되게 쬐끔해 보이죠? 네. 스몰 사이즈 같죠? 저 무슨 사이즈인데요? 아까 라지 사이즈. 라지 사이즈예요? 어머, 대박! 아, 그냥 스몰 사이즈 팝콘을 먹고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저 팔뚝하고 몸이 아, 저러다 보니까 프로필 쓸만하겠네. 야, 진짜 대단합니다. 와, 저 팔뚝. 그냥 이러고만 있을 뿐인데 팔뚝이 터질 것 같아요. 어머, 세상에. 힘줄 막 터집니다. 그런데 마동석 씨의 저 터질 듯한 이 팔뚝 곧 영화관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.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범죄의 도시가 사랑받는 이유는 아무리 극한 악역이어도 마동석 배우님한테는 얻어 터지는 클리셰가 있어서 형사가 어쨌든 권선징악으로 좀 악당들을 때려잡는 영화를 예전부터 만들고 싶었고 그 부분들이 좀 그 부분들을 통쾌하게 봐주시는 것 같고 우와 깡패다 깡패들 반가워 또 다른 이유는 뭐 제가 또 싸움을 잘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 나탄다 상황 밟아? 야, 너 그래도 혼난다. 1, 2, 1, 2. 쓰리야, 임마. 1, 2 했더니 쓰리야. 뭐 한다는데 범죄도시 1, 2까지 재밌게 보신 분들 벌써부터 안진용이님 3가 진짜 기다려질 거예요. 그 세 번째 시리즈가 오는 31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. 사실 범죄도시 시리즈 하면은 매력적인 악역으로도 유명하죠. 1에서는 장첸 역을 맡았던 윤계상 씨가 있고 2에는 손석구 씨가 있었는데 그렇죠. 3편에서는 두 명의 악역이 동시에 등장합니다. 뭐. 배우 이준혁 씨 그리고 일본 배우 아오키 무네타가가 함께 출연을 하는데 이들을 어떻게 섭외했는지 그 과정도 재미있습니다. 이준혁 배우가 직접 얘기를 했는데 네. 어느 날 갑자기 마동석 씨가 불쑥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. 야. 그리고 범죄도시 3를 함께하자라고 해서 어떤 역할인지 물어봤더니 악당이야 딱 한마디 했다는 겁니다. 아하. 그래서 아무것도 내용도 모르고 그 자리에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과정 역시 정말 마동석 씨다운 캐스팅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. 이 범죄도시 앞서서 2 같은 경우는 1,269만 명을 모았습니다. 현재 충무로가 굉장히 큰 침체에 빠져 있는데 이 범죄도시를 통해서 마동석 씨가 이 범인들을 때려잡는 걸 넘어서 영화 시장도 다시 부활시킬 수 있을지 기대가 쏠리고 있습니다. 이준혁 씨가 눈치가 빠르고 머리가 좋아요. 왜? 범죄도시 1, 2를 통해서 악역도 확 든다는 거 안 거예요. 대박 사건 눈치 빨랐어요.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고 계십니까? 대박 사건. 네, 안녕하십니까? 김명준입니다.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.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.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.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